올 가을 극장가에는 각기 다른 장르의 영화들이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인데요. 완벽한 남자의 특별한 비밀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색다른 그녀부터 조현병 환자인 아들을 둔 두 엄마가 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 F20. 그리고 일본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이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가족 드라마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까지 서로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10월의 다양한 신작 영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시리오, 그 집 아들이 이걸 했디다 이거. 완벽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력이 돋보이는 10월의 신작 영화. 그 첫 번째는 유쾌한 로맨스 영화 색다른 그녀인데요. 영화는 일도 사랑도 성공한 완준이 사고뭉치 선배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며 시작됩니다. 선물 뜯어보면 너 형 얻고 다닌다고 할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아껴 써라. 비싼 거다. 이 황당한 선물로 인해 모든 것이 완벽했던 완준의 삶은 서서히 꼬여만 가고 이거 팔면은 최소 1,000원 받는다. 응? 삼촌, 절대 제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이 생긴 완준. 그러나 자신을 짝사랑하는 직장 동료 예리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고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결국 그녀와 뜻밖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우린 이제 한 팀이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넘어갈 사진 찍으라며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한 남자에게 찾아온 특별한 그녀로 인해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 구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 완준 씨 바빠 보여. 아닌데. 과연 이 남자는 무사히 결혼해 뿌리 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아무 닮을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 웃음 터지는 로맨스 코미디 색다른 그녀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력이 돋보이는 10월의 신작 영화. 두 번째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선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스릴러 F20인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무슨 병이요? 조현병이 의심이 됩니다.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엄마 예라는 아들 도훈에게 조현병이 발병했단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보호자가 그렇게 세상 끝난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면 어떡해요? 완벽했던 자신의 일상을 빼앗길까 두려운 에라는 아들의 병을 숨긴 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저 집 아들 조현병이래. 말만 들어도 막 소름 돋죠. 너 약 잘 챙겨 먹고 있는 거 맞지? 그러나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에 유일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경화가 나타나고 우리 도훈이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말 안 할 거죠. 그러던 중 아파트 내에서 고양이를 죽인 의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미친놈이 있다. 엊그제 새로 이사 온 112호. 그 집 아들이 이걸 했디다 이거. 조현병. 이게 보통 위험한 병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에라는 이웃들이 동원을 비판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워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예?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녀사냥해도 되는 거냐고요 지금. 결국 에란의 불안은 점점 광기로 변해가는데 우리 도훈이 서울대야 유찬이 같은 애하고는 달라. 엄마가 정말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는 거야. 2021년 가장 날카롭고 충격적인 영화 F20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력이 돋보이는 10월의 신작 영화. 그 마지막 영화는 서로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가족이 우연처럼 만나 운명 같은 여정을 떠나는 힐링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입니다. 영화는 치유 씨가 형 토오르만 믿고 무작정 한국으로 오며 시작됩니다. 곧지연 문스코 쓰레데 이에 희귀하라떼 기단다. 하지만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아나테 와르소 와카메다 와카메? 이들은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 강릉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 사연이 가득해 보이는 삼남매를 만나게 되고 엄마 아빠 성묘 좀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혼자 가. 나라도 돈 벌어야지. 아저씨도 서울 봄이 있어가지고 외롭지는 않았어. 서로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은 결국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군대 선배가 차를 빌려주기로 했거든. 엄청나게 큰 차. 아니 언제는 큰 차라며. 이게 차냐? 구름만 가득했던 인생에 벌어진 우연 같은 운명.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입니다. この国で必要な言葉はめ口주세요と 사랑해요.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10월의 신작 영화들. 올가을 극장가 어떤 영화를 먼저 봐야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